제 앞에 있고요. 차 번호 지금 방향은 목동 IC에서 서울로 들어가고 있어요. 목동 IC에서 서울로 네. 가고 있고요. 네. 혹시 차량 색깔은 어떻게 돼요? 지금 회색으로 보이고 산타페인가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아, 회색으로 보이고 산타페 출영된다는 거죠? 네네. 지금 왔다리 갔다리 갈릴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그재그 운전 심하게 하고 있고요. 예예. 목동 IC에서 서울 방향이요. 친구 잡았고 혹시 그 해당 차량길 따라가실 거예요? 네, 일단은 저 저기 상암동까지 가야 돼서 마포구로 다 가야 돼. 어우 예, 완전 난리 났다. 네, 저희가 그쪽으로 교체가 긴급 출동 요청했거든요. 네. 교체관에 지금 그쪽으로 네, 출동해서 확인해볼게요. 네. 혹시 지금 또는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아까 100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앞에 차에서 70으로 떨어졌거든요. 현재는 그 100 정도, 7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와와. 지금 현재 어디쯤 지나고 있나요? 월릉 IC 다리 건너고 있어요. 월릉 IC 다리 건너고 있다고 하시죠? 네네. 일단 신고자분 그쪽으로 경찰과 긴급 출동해 가고 있고요. 현장 경찰관이 신고자분한테 연락을 드릴 거예요. 네. 그 현장 경찰의 위치 정령된 장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월릉교 지나는 거죠? 네네네네네. 월릉교. 그럼 부풍간선도로 타고 계속 이동 중이신가요? 예예. 네, 부풍간선도로 이용 중이시고 월릉 IC 지금 지났다는 말씀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에 연락 드릴 겁니다. 그럼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경찰차 있어요? 네네네! 나 따라오라고! 깜빡이킹 스파크! 쟤 빠졌다! 국민대 빠졌다 이거죠? 네! 제 앞에! 경찰차 지금 쫓아가나요?
제 뒤에 차만 쫓아오고 있어요. 자, 끊을게요. 네.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들을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이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